중간고사는 한 2주 정도. 시험 한 2주?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. 사실 잘 몰라가지고 한 2주? 죄송합니다. 제가 22학번이라 시험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는데 한 2주 정도. 한 10일 정도. 가장 빠른 건 일주일 남고 한 일주일?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처음 보는 대학교의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도 되고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시험이라 엄청 떨리고. 올 것이 왔구나. 좀 막막하다. 지금 너무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네, 일단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. 1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좀 즐기고 있는 중이거든요.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조금 떨리고요. 이번에 성적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불안합니다. 사실 이번 학기는 포기하기로 마음 먹어서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4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이제 끝나간다는 마음에 좀 아쉬움도 남는 것 같아요. 스키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또 벚꽃이 피는 때라서 한강도 가보고 싶고 동기들이랑 같이 한강 가서 피크닉하고 좀 한강에서 꽃놀이를 좀 즐기고 싶어요. 저는 일단 우선 벚꽃이 폈기에 벚꽃을 보러 한강이나 이런 데 좀 멀리 가보고 싶어요. 저 친구들이랑 같이 롯데월드 가서 벚꽃 구경하고 싶어요. 벚꽃 보러 가고 싶어요. 친구들이랑 이제 벚꽃도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좀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. 지금 하고 싶은 거요? 저 남자친구랑 연애하고 싶어요. 자퇴까지 일하고 싶습니다. 빨리 집 가서 쉬고 싶어요. 자고 싶어요. 동기들이랑 나들이 같은 거 하고 싶어요. 밀린 드라마를 다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. 이제 코로나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작년에 못 갔던 MT도 가고 그러고 싶습니다. 쇼핑을 요즘에 못 하고 있어서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. 공부를 안 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쉬고 싶습니다. 아, 저 요즘에 혼자 여행 가고 싶어져서 여수로 여행을 가서 혼자 약간 좀 느낌 있게 좀 놀아보고 싶습니다. 일본 여행을 가고 싶네요. 방학 때. 시험 끝나면은 이제 애들도 공부 끝났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. 남자친구랑 연애하는 거예요. 네, 숭실대학교 1, 2, 3, 4학년 여러분, 중간고사가 끝이 아니니까 또 기말고사를 위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몸 상하지 마시고요. 저처럼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모두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너무 지쳤을 텐데 중간고사 파이팅하고 여러분 시험 다들 잘 보시고 시험 한 번 못 본다고 크게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포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보다 더 높은 학점 받으십시오. 예. 중간고사 힘내세요. 사랑합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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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